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요 동일한 제목으로 지금 28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기 때문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본 축적이 되지 않으면요, 현재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자본주의, 자본주의 있잖아요. 자본주의. 캐피탈, 자본이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뼈빠지게 일했는데, 예, 프로맨드 투 마우스. 이게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수밖에 없었다. 그건 누구 잘못이 아니고, 이 시스템, 이 체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경제체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나은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 자본, 생산성, 소득이. 요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게 고소득이고 연금성 소득인데, 그러려면 뭐가 높아야 돼?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근로자의 생산성이 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120만 원 봉급을 주는 경영자는 없어요. 왜 그러겠어? 그거 망하니까 그래요. 망하니까. 망하니까 그래. 그 경영자가 매우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고소득을 올리려면은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생산성이 높으려면은 자본을 가져야 돼요. 자본. 자본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유형적 자본뿐만 아니라 무형적 자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좋고 나쁘고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누가 좋다니까 좋다, 나쁘다니까 나쁘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은 지금 엄청나게 쪽팔린 분이 계실 거예요. 하, 내가 그래도 과거에 말이야. 기업은 비록 작지만 중소기업 CEO였는데 다단계 팔에 내가 앉아있어. 내 꼴이 뭐야 말이야. 그 쪽팔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단계 한다고 나를 무시한다. 안 무시한다고 그랬죠? 무시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그럼 존경하냐? 존경도 안 해. 그럼 뭐하냐? 아무 관심 없어. 저놈이 다단계라고 10단계라고 아무 관심 없어.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죠?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세수하고 화장하고, 그렇죠? 옷 뭐 입고 갈까? 대보고. 신발은 멋있지? 가방은 뭐 들까? 근데 길에 딱 나오니까 관심 갖는 놈 있습니까? 아무 관심도 없어. 아무 관심도 없어. 관심 없어요. 2차 대전 때 구데리안 장군이라고 독일 기갑군, 또 기갑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분이 해놓은 말이 있어요. 세상에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단지 절망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정확하게 맞아요. 구데리안 원수거든요. 세상에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단지 절망적인 인간이 있을 뿐이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독일 기갑군을 만들어서 아주 유럽을 휩쓸어버렸거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게 지금 성공이라는 게 여기서 무슨 본질적 가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성공은 여기서 안정적인 소득을 의미하는데 나중에 이 다음에 본질적 가치는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자본 축적이 필요하고, 자본 축적을 하다 보니까 자본이 뭐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을 자본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자본만을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자본이라고 봤어요. 자본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잘 관리된 돈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본이지만 국가 입장에 자본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은행 대변과 차변에 각각 이 부채와 자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쇄해버리면 제로가 돼버리니까 돈은 자본이 아니에요. 미국은 자본 축적이 잘 되어 있다. 그 말은 미국에 돈이 많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자본 축적이 잘 돼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로도 잘 닦여 있고, 가로등도 잘 돼 있고, 항구도 잘 돼 있고, 의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렇죠?
응? 치안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 시스템이 자본이에요. 후진국 그게 없어.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지, 부정부패 심하지. 후진국은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때요? 물적 자본, 텐저블, 눈에 보이는 자본 축적은 거의 세계적이에요. 그렇죠? 후진국에 가보면은 카톡을 하는데 되질 않아. 우리나라에서 카톡 했는데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욕을 파가지로. 예? 미국도 인터넷은요 우리보다 훨씬 느려요. 우리가 엄청나게 빨라. 엄청나게 빠른데 세계 최고로 빠른 나라보다 두 배가 빨라. 예? 두 배가 빨라. 근데 지금도 늦다고 난리판이야. 그게 자본이에요. 사회자본이에요. 그만큼 비즈니스가 빨라지죠. 응? 통신이 빨라져요. 이걸 보고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 그런 텐저블, 눈에 보이는 자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굉장히 부지런한데 어떤 분은 게을러. 그럼 부지런한 분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게으른 분이 높아요? 당연해요. 부지런한 분은 근면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데 어떤 분은 인내심이 약해서 조금만 하면 포기해버려. 그럼 인내심이 강한 분이 사업에, 비즈니스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것은 인내심이 곧 자본이라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생산성을 높여줘요. 왜? 자본으로 무장했잖아요. 요 개념이에요, 자본이라는 게. 자본이라는 게 이 개념이에요. 빌 게이츠 땅 가지고 있어요? 없죠? 시애틀에 가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새로 신사옥 지었다고 몇 층 지어놨어요. 사람이 한 놈도 안 보여. 없어. 사람이 없어. 그 안에 들어가면 응? 거의 귀신에 가까운 놈들이 요 자판 두드리고 앉아있어.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장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자본이 아니에요. 그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적 자본이란 말이에요. 인적 자본이에요. 그게 더 부자예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 나왔네. 영감탱이고. 이거 뭐 하는 사람이 이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에? 금융 자본가. 아니, 그래,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 자,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실성. 예, 영어로 integrity를 제가 성실성으로 번역했어요. Integrity. 이건 정직성과 도덕성을 모두 합한 개념이 integrity예요.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사람이 성실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지능, 여기 학력입니다. 지능. 그리고 에너지, 열정이에요. 성실하지 않은 놈이 머리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 지금 사회가 시끌시끌하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성실하지 않은 놈이 마당발이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워렌 버핏은 요 성실성을 갖추지 않았는데 뒤에 두 개 갖췄다고 뽑으면 그놈은 당신을 망하게 만든다.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실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도덕성.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본이에요. 성실성은 자본입니다. 인테그리티. 정직하고 솔직하고 도덕적으로 괜찮고 윤리성이 있고. 이게 지금 인테그리티에 다 포함됩니다. 미 웨스트 포인트 64의 교육 앞에 소개하는 데 보면 우리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서 인테그리티를 기른다고 돼 있어. 그리고 모랄 칼리지. 도덕적 용기를 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모랄 칼리지, 도덕적 용기이고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라고. 이게 없으면 요 라인이 크질 않아요. 크질 않는다고요. 자, 요게 동양에서는 요걸 중용해가 있는데 지성무식이라고 했어요. 지성은 무식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 요건 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도를 이야기하는데 지성무식이란 말을 써요. 중용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의 돈은 피곤하다고 쉬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쉬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는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24시간 한 바퀴 돌고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오늘은 25시간만에 돌자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과 낮이 바뀌고 또 지구는 공전으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극한 정성이라고 봤어요. 지극한 정성. 하루도 빼지 않고 24시간에 한 바퀴 돌고 자전으로 공전으로 1년에 한 바퀴 돌고 이게 지성. 천도는 하늘의 도는 지극한 정성이다.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하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무식. 지극한 정성은 끝이지 않는다. 쉼이 없다. 그러면 이걸 천도를 인도로 인간 세상으로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지극한 정성이라고 하려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정성을 쏟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 다 해. 그런데 문제는 장기간 그 정성을 쏟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 사장님들 12월 말 되면은 달력 옆에다가 다이어트 그래가지고 탁 써붙이지요. 그런데 1월 3일 날 친구가 치킨을 딱 사왔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속은 어떻게 됩니까? 꼭 치킨 먹는다고 살찌나? 이렇게 딱 합리화를 시켜. 합리화를. 그리고 오늘까지만 먹고.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극한 정성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중요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도는 하늘의 도는 이렇다. 그러니까 인도가 하늘의 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단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애터미 사업도 여기 와서 우리 박 회장 강의 듣고 뚜껑이 날아갔어. 해야지. 집에 가자마자 그게 꼭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 법칙 중에서요. 물리 법칙 중에서 아주 위대한 법칙 두 개를 꼽으라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 한 시스템에서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항상 에너지의 통합은 일정하답니다. 일정하다. 그러면 우주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업에 또는 어떤 공부에 에너지를 쏟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 가겠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쏟은 노력은 이유 없이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그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한 시스템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시스템에 에너지가 늘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될까? 그것은요, 아직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통상은. 티핑 포인트라는 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물이 100도에서 끓죠. 99도에서 안 끕니다. 일기압에서. 정상 상태에서. 1도만 올라가면 끓어. 그런데 99도 안 끓어요. 티핑 포인트가 100도예요. 그러니까 100도가 될 때까지 해야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여기 지금 전기불이 있고 요 소리 있고 뭐 영상 있고 그러죠? 이거 에너지 어디서 났어요, 이거?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 전기 에너지하고 여기 빛 에너지. 그다음에 빛만 나나요? 안 그렇죠. 열 나죠.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이걸 합하면 밖에서 들어온 전기 에너지하고 딱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과가 안 난다. 그런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에너지는 보존된다. 두 번째 법칙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은 혼잡도 증가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절대로 정리된 상태에서 혼잡한 상태로 가지 혼잡한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로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게 시간의 흐름은 한 방향이지 시간의 흐름이 한 방향이지 시간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작을 불을 태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잡도가 증가해요. 장작이란 조그마한 게 딱 뭉쳐있었죠. 질서정연하게 뭉쳐있는데 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로 나가고 빛으로 나가고 재로 남고 온 사방에 흩어져 버려요. 그 에너지가. 그럼 어때요? 혼잡도가 증가했다고 본단 말이야. 근데 그 장작에서 나간 에너지를 몽땅 합해가지고 그 재를 장작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만들 수 있는 분? 그런 분은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고 꺼적대기 깔고 뭔가 해야 돼. 신수를 보든가. 그게 되질 않아요. 왜? 시간이 가역적으로 가지를 않아. 가지를 않아. 만약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얘기가 노인이 됐다가 노인이 얘기가 됐다 그래야 돼. 노인이 얘기로 가려면 시간이 가역적으로 흘러야 돼요. 그렇죠? 거꾸로 흘러야 되는데 시간은 그렇게 흐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얘기는 굉장히 세포가 질서정연하고 질서정연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몸이 점점 어지럽게 돼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거꾸로 가지를 않아요. 절대로.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왜 자꾸 여기 일주일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말들을 나오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일단 여기서 들으면 여기가 정리가 돼. 그러다 나가면서부터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해. 이게 자꾸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이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 법칙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법칙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게 돼 있어요. 얘들 방은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시간이 갈수록 어지러워져. 그렇죠? 부부방도 마찬가지로 어지러워져. 내버려 뒀더니 본 상태로 돌아가더라. 그런 법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 그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지러진 방을 깨끗이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깨끗하지 않아요. 외부 에너지, 엄마가 치워줘야 돼. 외부 에너지가 들어간 거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기서 지난주에 들었는데 뚜껑이 조금 열렸어.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서 뚜껑이 닫아지기 시작해. 그래 철푸득 닫아져가지고 연금이고 나발이고 말이야. 내가 그런 데 앉아있을 놈이야 지금? 그리고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얘기 말씀드렸듯이 밸류, 가치라는 것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절대로 일 못합니다. 같은 네트워크인데 같은 다단계인데 여기서 보람을 찾고 최선을 다한 분과 쌍시오 바룸이 나오면서 이 말이야 내가 있다 이 것이나 뭐 내 동생뻘 되는 놈이 그런 놈 있더라고. 내가 있다 이것 한다고 나를 무시해? 그래서 누가 너를 무시하는데 무시한 놈 한 놈도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나를 무시한다 이거야. 근데 다음 주 어디 가버리고 없어. 어디 가버렸어. 성공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에 가치, 밸류라는 것을 찾지 못하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천금을 준다 해도 못해요. 내가 내 파트너들을 성공시키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하는 것 자체가 이익이라는. 그래서 나는 이 사회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 그 자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저놈을 내가 어떻게 뜯어먹어버리고 그러면 다 모를 것 같지요? 다 알아. 다 알아요. 인간은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오감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눈으로 보는 걸 시각, 코로 냄새 맡는 걸 후각, 듣는 걸 청각, 그렇죠? 입으로 맛보는 걸 미각, 피부로 느끼는 걸 촉각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오감이고 그거 말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저놈이 말은 반질하게 하는데 사기꾼이로구나. 그걸 어떻게 느껴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물은 그게 전혀 없답니다. 동물은
오감이 지극히 발전되어 있는데 육감은 없답니다. 예를 들면 개가 우리 주인이 기분이 나쁜가 좋은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알아. 인간은 마누라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아. 그렇죠? 금방 알아. 아무튼 무슨 일을 하시든지 거기서 밸류, 가치를 찾으십시오.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 가치를 찾아서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붙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수만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저도 안 올라오고 무척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강의를 여러분처럼 앉아서 수십 번 한 달, 한 석 달을 들었어. 그러니까 아하, 어쩌면 세계 경제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경제학자들의 골치가 두 개예요. 하나는 짭, 직장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득 문제예요. 직장이 형편없으니까 소득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과 소득 분배 문제는 동전의 앞뒤면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자본금 10억밖에 안 되는데 10억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억대 연봉자를 200명을 만들어낸다? 어쩌면 두 개가 다 해결될 수도 있네? 그래서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신념이냐? 내가 옳다고 믿는 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내가 옳다고 믿으니까. 이 시대의 잡과 인컴, 일자리와 소득 문제가 아주 국제적인 문제야.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욱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 저는 장교에 있으니까 혜택 많이 받았죠. 사관학교 나와서 장교에 있으니까. 군대 생활만 42년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돌려주는 게 기능제부라고 생각, 재능기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 절대 쪽팔리게 생각하지 마세요. 쪽 안 팔려. 누구?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 없어. 그분이 경제학 박사인지 심리학 박사인지 교수인지 교장 출신인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다고 존경하나? 존경도 안 해. 존경도 그냥 무관심 안 하고 무관심.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경하면 그만이에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